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굉장히 좀 독특한 영상입니다. 좀 무서운 거, 바글바글 되는 거 무서워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번식한 것도 있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우리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한번 키워보겠다고 키웠는데 이게 번식이 될 줄이야. 황당합니다. 어떤 생물일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렛츠기리.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제가 먹이도 주고 뭐 준비하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여기는 제가 키운 거, 이 두 가지는 저희 알바 친구들이 그냥 어떨결에 그 생겨가지고 키웠습니다. 제가 키운 건 아니에요. 이거 통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아직 안 보여드릴 거고, 우선 첫 번째로 이 친구 한번 봅시다. 자,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 사실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야, 근데 안 보이시죠? 자,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짜란.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방금 뭐 숨었죠? 바로 찌개벌레인데요, 이 찌개벌레가 원래 짜란 바로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찌개벌레 이 친구를 또 번식을 했더라고요. 원래 성체가 있었는데 성체는 죽고, 보기 보이세요? 이게 새끼랑 했는데 또 곰새 컸답니다. 3-4마리. 와, 이게 몇 마리냐? 꽤 많습니다. 여기 안에 지금 파면 계속 나와요. 계속 파면 나오는데, 이 친구의 정식 명칭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육식성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어미가 이제 애기들을 키우고 어느 정도 수명이 돼서 죽었는데, 그것까지 좀 애들이 잡아먹고, 그 다음에 계속 주기적으로 뭘 먹이를 주길래 뭐 주는 거니 물어봤더니 귀뚜라미한테 귀뚜라미를 잘라서 이 찌개벌레를 키우고 있던 거예요. 아, 냄새.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다. 너넨 여기 우리한테 있으면 안 된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이 친구는 살짝 징그러워하실 수도 있어요. 공개할게요. 짜잔. 바로 그 그리마입니다. 이 친구도 번식이 됐는데요, 되게 독특한 게, 여기 보이세요? 이것들이 알인데 이 친구가 암컷이었나봐요. 그 채집해온 지는 몇 달이 지났는데, 제가 이 친구를 우리 알바 친구들이 키우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귀뚜라미를 먹이로 주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에 진짜 그리마가 번식이 돼서 짜란. 여기 새끼들 보이시죠? 이게 바로 그리마 돈벌레 새끼들입니다. 되게 많은데 애들이 숨어가지고 발발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따라 조금 희한한 광경을 저도 보게 되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돈벌레 상징은 이제 온도가 따뜻한 집안에서 보통 발견이 되잖아요. 그리고 습하고 뭐 그런 집안에서 발견이 되면은 뭐 옛날 사람들은 이름을 돈벌레, 이 친구들이 많이 보이면 이제 부의 상징인 바로 돈을 많이 생각을 한다 해서 돈벌레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요. 와, 근데 살아가면서 이 돈벌레 새끼들을 볼 줄이야. 뭐 부채뜬 이렇게 생겼고요. 오늘 제가 키우려고 일부러 번식까지 하려고 도전했던 그 친구 하이라이트 봅시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이 친구는 바로 짜잔. 네? 안 보이죠? 짜잔. 뭔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두둥. 자, 여러분들 이 친구들은 바로 거미입니다. 거미. 제가 요번에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닷거미과 친구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일본에서 서식하는 머닷거미, 이 친구를 번식에 도전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실 성공할 줄은 몰랐어요. 얘네들은 산 깊은 곳에 이제 물가 근처에서 계곡 근처에 살아가는 친구들인데요. 잠깐만 열어볼까 친구들을. 우와 진짜리 엄청나게 많아요. 우와 태어난 지 별로 안 됐습니다. 지금 알집도 타란툴라 알집처럼 꽤나 큰 알집을 가졌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알집을 가지고 번식시키는 친구들은 몇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바글바글이 너무 많은데, 사실 이 친구는 제가 사육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풀어줄 예정인데. 엄마 어디 갔니?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 친구가 바로 성체 암컷입니다. 지금 손이랑 비교했을 때 손바닥에 가운데 좀 찰 정도로 견갑 길이가 좀 큰 친구고요. 이 친구는 잘 안 보이니까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처럼 생겼습니다. 얘네들은 더 독특하게도 우리나라에 색변이가 있어서, 여기 네이버 자료에 하면 4가지 색변이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거미 중 하나고요. 사이즈도 엄청 크고 이런 식으로 번식도 뭐 되기도 하니까 굉장히 사육하기 우리 여러분들이 좋은 거미라고 볼 수 있나요? 응? 갑자기 의문점. 자, 뚜껑을 열고 한번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대략적으로 봐도 수백 마리의 새끼 유체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친구들 먹이 주는 게 뭐 톡톡이 같은 걸 줘야 될 것 같고 좀 많이 힘들 것 같고 제 생각엔 뭐 토너먼트 약간 이런 걸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친구들인데요. 자연에서도 여기서 몇 마리 못 살겠죠? 제가 우선 임시 먹이로 장마가 끝나고 나면 자연에 가서 풀어줄 예정입니다. 뭐 성체부터 애들 다 풀어줄 거예요. 우선은 좀 먹이 좀 줘야겠다. 친구들한테 먹이를 한번 좀 볼게요. 먹을까? 그건 의문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초파리를 풀었습니다. 와, 야, 초파리가 더 커. 그나마 작은 초파리거든요. 흔적 날개 초파리입니다. 얘네들은 날지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거미 친구들이 사냥을 할 것 같은데. 못하는 것 같죠? 우선은 그러면 엄마한테라도 먹이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왜냐면 엄마도 많이 힘들었으니까 용량 보충을 해야 돼요. 야, 여러분들 보셨어요? 오, 나 순간 소름 돋았어. 야, 지금 거미줄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살짝만 걷어서 보여드리자면 암컷 성체가 저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우리나라 거미치고는 상당히 크고 멋있는 친구인데요. 잘 보면은 눈이나 이제 털 뭐 이런 것들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또 저만 그런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래, 많이 먹어라, 수고했다. 나중에 자연으로 보내줄게. 너가 채집된 곳으로. 아,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새끼들한테 먹이를 한번 챙겨주고 싶은데요. 이 미럼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이 식용곤충 미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모든 생물들에게 진짜 엄청 좋은 단백질원이자 영양분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미럼을 잘라서 모자이크. 자, 이런 식으로 잘라서 올려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줘볼게요. 너네 아직 먹을 단계 아니니? 달라붙어서 먹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건 내 생각인가? 너네 진짜 자연에서 뭐 먹니? 와, 진짜 많다. 야, 얘들아, 야, 좀만 좀 나와서 좀 먹고 좀 그래라. 어? 안에 넣어놔줄게. 어, 그치. 아이고, 어렵네, 어려워. 이렇게 알집 같은 경우에도 꽤나 큽니다, 진짜로. 이 정도면 엄청 큰 거예요. 진짜 타란툴라 알집 같은 느낌인데? 오, 만져도, 오, 똑같다. 제가 여기 영상을 잠시 볼게요. 봉구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인데요. 자, 드디어 오늘부터 부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꼬물이들이 안에 있는데, 아직 부화를 못한 친구들도 많아요. 자. 네, 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타란툴라 알집을 많이 만져봤는데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타란툴라 알집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 안에 조그만 탈피 껍질이 있는데 이것들이 얘들이 안에서 탈피를 한 껍질들이 모아져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얘네 이거 방수돼요. 헐, 여기 조금이 나왔어. 근데 뭐야, 야, 거미줄 치고 떨어지는 건 뭐야 이거. 야, 뭐 스파이더맨이야? 야, 나 한 번만 물어줘. 나 스파이더맨 되게. 야, 너 왜 탈주했어? 야, 야, 너무 조그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야, 너 잡았다고 너 죽은 거 아니냐? 오케이. 제가 대략적으로 봐도 이 친구들은 최소 수백 마리, 많게는 천 마리까지 있을 거라는 추측이 되는데요.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멋닥거미를 제가 최초 브리딩을 번식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기하게 보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많이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소중한 생명들 나중에 잘 자라서 다른 해충들 많이 많이 잡아먹어줘라. 그래도 인사 한번 하자. 나 스파이더맨. 우와.